여러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블록체인이 뭐냐는 거죠. 블록체인은 블록과 체인에 결합된 겁니다. 그래서 블록은 기본적으로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뭉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페이퍼라고 할까요? 일련의 데이터입니다. 일련. 그냥 데이터. 어라고 하긴 그렇고 이걸 데이터 일련의 데이터 뭉치 데이터 덩어리 데이터 덩어리 그리고 체인은 덩어리와 덩어리를 연결한 것이 체인입니다. 체인은 덩어리와 덩어리를 연결 덩어리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로서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네요. Translate 해서 덩어리 lump 데이터 뭉치 데이터 번들 데이터 번들이라는 표현도 딱히 적절하진 않고 예, 일단 그대로 적어놓겠습니다. 데이터와 체인은 덩어리와 덩어리를 시간적으로 연결한 시간적 이게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덩어리가 있죠. 색깔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 덩어리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데이터가 연결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각각이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시간적으로 다르단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는 1월 1일 얘는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1월 3일 돼야 되겠죠? 1월 5일 1월 6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데이터. 데이터 덩어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있는데 블록체인은 뭐가 다르냐니까 만약에 과거의 어느 한 데이터 덩어리 수정되면 그 시점 이후에 모든 덩어리들이 깨진다. 브로큰. 덩어리가 온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데이터를 수정을 한 거예요. 데이터 수정. 수정하면은 1월 3일 이후에 있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금이 짝짝하는 거예요. 그 금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적절한가요? 그래서 수정했다는 사실을 여기 데이터를 보나 여기를 보나 이길 보나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아 이게 수정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이전 데이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으로 기록된 데이터라고 해서 수정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수정은 될 수가 있어요. 단지 수정하게 되면은 수정했다는 사실을 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특정 날짜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은행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회계장부가 여러분 뭐 하는 건지 아시나요? 회계장부라고 하는 것은 자산, 자본, 부채 이런 이걸 대차대조 표 항목이라 그래요. 그리고 수입, 지출 이런 걸 기록하는 거예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지출했고 그래서 얼마 남았고 올해 얼마 벌었고 했던 것을 기록하는 것을 회계장부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만약에 그래서 만약에 한국의 모든 사업자
달. 개인 사업자도 있고 혹은 법인 사업자도 있겠죠. 이 하나의 회계 장부를 공유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장부가 엄청나게 큰 장부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장부가 있어가지고 이 장부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는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날 얼마를 팔았고 얼마를 벌었고 요것들을 다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장부에다가 지금의 회계장부는 보통 기업 단위로 하고 있어요. 특정 기업 뭐 삼성, 현대, 대우 같은 큰 기업도 있고 조그만한 중국집도 있고 그런 사업체 단위로 회계장부를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한국이라는 국가 단위로 회계장부를 관리한다면 이 장부에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팔고 뭘 사고 사람들 월급은 얼마를 주고 전기요금은 얼마를 냈고 이게 다 기록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장부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장부를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 매출을 살짝 고치는 거예요. 고친다면 어떻게 되나요? 언제? 사업자가 1월 10일 날 10일에 살짝 고쳤다 그러면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1월 10일 이후로 10일 이후에 한국의 모든 사업자들의 장부가 깨지는 거죠. 왜 깨지나요? 모든 사업자들의 장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잖아요. 공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어떤 사업자가 자신의 장부를 살짝 꽂히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업자들이 자신의 장부가 딱 깨진 걸 바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블록체인은 여러 데이터를 기록하게 되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한국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눈을 속이면서 자기 것만은 살짝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컴퓨팅 자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그 노력이 어느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고 고치는 것이. 그죠? 자, 요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블록은 이렇게 시간적으로 서로 블록 연결이 되어서 먼저 이전에 있던 블록이 이후에 있는 모든 블록들을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칸을 더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수정이 여기서 발생했다. 여기서 수정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발생한 시점 이후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장부만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발생하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그죠? 마찬가지로 수정이 여기서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정. 그러면은 아무도 영향을 안 받아요. 시간적으로,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블록체인으로 작성된 장부를 지금 내가 살짝 고친다면은 지금 고치는 시점에는 아무도 몰라요. 시간이 지나야지 내일 되고 모레 되고 해야지 내가 고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위조도 실시간으로 위조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에야 누군가가 위조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블록체인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러한 단점들, 기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한 새로운 형태, 3세대, 4세대 기술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영어 수업 시간이잖아요, 지금? 영어 시간인데 왜 갑자기 블록체인을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 영어 문장이 있잖아요. 영어 문장 자체가 바로 블록체인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